오고 있어오니 점심 식사 후 배가 불러서 속이 부대끼는 분들은 배 뻗드릴 마음의 준비 이거 단단히 하시고 속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ot Train No. 103.5 Departing for 서진역, 서진역 Right now 모두 이 안전하게 탑승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트롯계의 아이돌 장구의 신 박서진 씨가 올라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아유 얘 열차 티켓을 대신해서 네. 이 라이브를 들려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우 당연히 여러 개 준비해 왔습니다. 아 감사해요. 자 이 트롯 열차 열기를요 뜨겁게 달궈줄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인가요? 흥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지금요 벌써부터 이선숙님께서 개나리 옷 입으셨네요. 노란 캠이 좋아요. 또 박기루님께서 둘이 맞춰 네. 입으신 건가요? 유치원생 같아요. 또 이선숙님께서도 의상 컨셉 맞추셨냐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추워갖고 입은 옷 니트인데 제가 조금 진한 노랑이고 또 여기는 네. 더 고급스러운 뭔가 이렇게 베이지색. 오늘 기가 막힙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지 마시고요. 리듬에 몸을 맡긴 채 흔들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서진 씨의 라이브 흥해라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박서진 씨 라이브 준비 지금 하시는 중이고 너무나 멋지게 장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서서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흥해라 내 인생 모두 흥해라 빈끝 들은 생 또 한 번 찾아올 거야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동이 서남북 모두 흥해라 흙바람 타고 내일은 해가 뜬다 힘드시나요 요즘 같은 날 사는 맛도 안 나시겠죠 계절은 돌고 돌아오는데 찬겨울만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주저하지 마세요 봄날은 돌아올 테니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흥해라 내 인생 모두 흥해라 빈끝 잃은 생 또 한 번 찾아올 거야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동서남북 모두 흥해라 흙바람 타고 내일은 해가 뜬다 거짓말 같은 하루하루에 미소를 잃지 맙시다 그래도 주저하지 마세요 봄날은 돌아올 테니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흥해라 내 인생 모두 흥해라 인생 또 한 번 찾아올 거야 흥해라 흥해라 모두 흥해라 동서남북 모두 흥해라 흙바람 타고 내일은 해가 뜬다
엄청나요. 예, 트롯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정말 이 뜨거운 라이브로 존재감 보여주신 박서진 씨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명수님께서 아싸 네. 좋아 좋아 최고입니다. 또 이영희님께서 우리 서진 씨 아침에도 네. 장구 치시면서 열일하고 오셨었는데 오늘 두 번이나 눈호강 기호강이네요. 라고 아유, 오늘 오전에 또 스케줄 치고 왔군요. 네네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장구 한번 치고 왔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여기 편히 앉아주시고 카메라 보면서 네네. 인사한 말씀 요 카메라 보면서 인사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천태만상 초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서진입니다. 아 지금 또 석정수님께서도 네. 박서진 흥해라 흥해라. 에이, 감사합니다. 또 최동민님께서 노래하면서 박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죠? 흥해라 신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 차영주님께서는 네. 윤수연님 돌고래 응원 아싸 수연님 부러부라 같이 또 이렇게 네. 진짜 이 지금 흥해라 네. 어 진짜 흥이 막 차오릅니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원래 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차고 넘쳐. 아, 진짜로 이거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좋은데요. 흥해라는 일단 코로나 시국을 맞아가지고 예.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가사를 들어보면 계절은 돌고 돌아오는데 창겨울만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계절을 몇 번을 맞이했는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다시 따뜻한 봄날이 돌아올 거다. 우리도 코로나 이겨내자. 이런 희망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알레르기 비염 있으신 분들은 코 흥하라고 네네. 애기 흥 뭐 하라고 흥. 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도. 또 이런 또 네.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박서진 씨 하면은요. 두 가지 단어가 딱 떠올라요. 노래야 또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첫 번째는 또 장구. 또 두 번째는 팬클럽. 아. 네, 이 박서진 씨 팬 회원수가 아이돌 가수 뭐 그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감사하죠. 지금 뭐 현재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명쯤 되는지 여쭤도 될까요? 현재 3만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또 봤잖아요. 네네. 같이 무대 뭐 행사들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열정적이시고 정말 긍정적이시고 네.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시고 아, 또 뭐라 그럴까요? 충성도라고 할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예, 예. 막 같이 이렇게 막 달려와서 또 존재감도 보여주시고 하잖아요. 팬분들께서. 그럴 땐 좀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응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항상 끝나면 네. 본인 가수에게 약간 누가 될까봐 행사장 뒷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원래 좀 가수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도 그쵸.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사이드에서 구경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또 이 공식 팬카페 이름이 네. 닷별. 닷별. 그렇죠. 맞죠. 닷별. 이게 카시오페아 별자리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은 그러면 팬들이 지어주신 건가요? 네네. 팬들이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응모했었는데 예. 그중에 또 투표를 했어요. 거기서 선택된 게 닷별입니다. 닷별이 닷별분들께 그러면은 네. 좀 음성 편지라도 또 이 자리를 이 빛내주기 네네. 위한 어떤 음성 편지 좀 부탁드려볼게요. 삐지를 저희가 지금 급하게 지금 깔아드릴게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네.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이 어리게 또 카메라 보시면서 음성 편지 한번 예 촉촉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박서진은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서진만 바라본다고 해서 집에서 남편분이나 마누라랑 막 싸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박서진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김학숙님께서 네. 감동 받으셨어요. 우리 가수님 정말 멋지세요라고. 감사합니다. 백성진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울산에서 실물을 영접했는데 대박 실물이 최고 연주 실력 노래 실력 대박 푹 빠져버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 실제로 이렇게 저는 이제 서진 씨 무대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네네. 실제로 보면은요 그 에너지가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과는 다른 에너지를 받아요. 정말요? 그럼 이게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박서진 씨가 이렇게 어디 등장했을 때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네.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팬분들께서 이게 이렇게 또 막 행동 쫙 보여주고 또 그러시잖아요. 네네. 뭐 하트로 뭐 게시판을 물들여 주세요. 뭐 이런 거
부탁하면은 아~ 부탁드리면 좀 해주시나요?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하트로 물 좀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또 이 강혜연 씨도 이제 이전에 출연한 이후에 네네. 어, 그 팬분들이 또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도 되어주시고 또 여러 이제 가수분들의 이제 팬 네네. 모임에서 이제 많이 또 들어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가족이 되어주시고 했는데 네네네. 슥 한번 예? 이 달빛 회원님들도 네네. 저희 천태만상 가족이 좀 되어주시려나요? 아마 되어지시지 않을까요? 의리가 너무 넘쳐나셔가지고 한번 다녀간 자리는 끝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박사님, 네, 답별님이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전에도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박서진 씨의 노래들을 네. 또 여러 이렇게 틀어드리기도 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알고 감사합니다. 계셨나요? 잘 몰랐지만 어쩐지 돈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음원. 네, 음원 수익이 웬일이지 통장에 어, 10원 들어야 되는데 2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진짜로 그래서 네. 서진 씨 노래를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네. 박서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네. 한 3개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일도 없었을 뿐더러 어,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많이 가다듬었으니까 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도 하고 네네.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슬슬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꽃 축제도 시작하고 있고 저는 그렇지만 이제 스케줄들 네. 전화 네네. 섭외 전화 네네. 막 폭주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천태만상 섭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는 네. 그때부터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5월 때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기가 막히시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렇죠? 아, 정말 그게 아니라 대기하는 데도 하나 잡혔었거든요. 와, 기운이 아, 기운이 여기 기운이 좋아요. 네네. 아. 차영주님께서 네.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울가수님 토크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얼른 뵙고 싶어요. 어. 라고 어, 콘서트가 아니라 또 이 토크 콘서트라고요.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원래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 그거는 좀 7월달, 8월달 여름에 하고 네. 더 가깝게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랬던 적이 정말 오래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토크에도 어, 좀 자신 있다 뭐 이런 느낌? 자신은 없는데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네네 진솔하게 그렇죠. 어, 오늘도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또 이명수님께서 네. 인천 토크 콘서트 1분 매진 최고의 가수님 어. 나의 가수님입니다 라고 네네. 야, 이 1분 매진이요? 티켓팅이 끝난 건가요? 네 300석 350석을 5회 6회 정도 하거든요. 예, 예. 근데도 감사하게 1분에 매진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 딱 그 발표하기 전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매진이 될까 안 될까. 근데도 감사하게도 1분 만에 매진이 돼서 야. 행복합니다. 막 몰려서 막 네네. 그 사이트가 폭주로 인해서 다운이 되기도 했었다는 어. 얘기를 슬쩍 들었어요. 네, MSG. 어, 토크도 진짜 잘하잖아요. 네. 또 김동현님께서도 네. 토크 잘하시네요라고 벌써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이 박서진 씨 콘서트 가보고 싶으신 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네. 티켓팅을 하지 못해서 미쳐 이 보지 보러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한 곡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두 번째 라이브 어떤 곡 좀 들려주실까요? 두 번째는 네. 어, 드라마 OST에 들어갔던 삽입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어떤 곡이죠? 노래 제목이 힘내라 인생입니다. 어, 이 국가대표 와이프 그 OST 맞죠? 네네, 네네. 그 드라마에 알겠습니다. 요거 그럼 감상 포인트 한 번만 짚어주셔요. 감상 포인트는 네 힘내라 인생. 힘내라.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으니까 힘낼 수 있다 그런 거를 어, 집중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박서진 씨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뭐 차에서 그 어디서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네, 볼륨 살짝
살짝 높여주시고요. 라이브 감상하면서 또 여러분의 한 줄 감상표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증이나 뭐 목격담 아주 환영합니다. 자, 이러는 동안 라이브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박서진의 힘내라. 힘내라 인생, 웃어라 인생, 내일 향해 달려간다. 힘내라 인생, 비켜라 운명, 꿈을 향해 나는 간다.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돌아보니 멀리도 왔다. 잘나도 보고 못나도 보고 사랑해서 울어도 봤다. 운명 앞에 지지 말고 내 갈 길을 찾아야지. 넘지 못할 산은 없다. 마음 먹기 달린 거야. 힘내라 인생, 웃어라 인생, 내일 향해 달려간다. 힘내라 인생, 비켜라 운명, 꿈을 향해 나는 간다.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돌아보니 멀리도 왔다. 잘나도 보고 못나도 보고 사랑해서 울어도 봤다. 운명 앞에 지지 말고 내가 이 길을 찾아야지. 넘지 못할 산은 없다. 마음 먹기 달린 거야. 힘내라 인생, 웃어라 인생, 내일 향해 달려간다. 힘내라 인생, 비켜라 운명, 꿈을 향해 나는 간다. 힘내라 인생, 웃어라 인생, 내일 향해 달려간다. 힘내라 인생, 비켜라 운명, 꿈을 향해 나는 간다. 인생. 야, 이 제목만 이렇게 들어도요 뭔가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좀 서글픈 운명일지언정 비키자, 약간 이런 뭔가 열정도 샘솟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고요, 이선숙님께서 나른한 오후에 힘이 절로 나는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치요. 또 이선숙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진님께서 요거 김미영님 소개해주세요. 네, 김미영님께서 장구 없어도 명품 보이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또 명품 보이스 요런. 네. 또 예? 이런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네. 감사하거든요. 선물 보내주십시오. 뭐 드릴까요, 저희? 선물 뭐 드릴까 고민하다가 포기김치 10kg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기김치 10kg. 네. 감사합니다. 또 송정혜님께서 모두 모두 힘내는 인생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저 또 송정혜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덴탈 마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이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또 네네. 이명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라 인생, 웃어라 인생,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또 이 선물 드려야죠. 안 드릴. 네? 수 없죠. 뭐 드릴까요? 디퓨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진짜 감사합니다. 7345님께서 박서진 가수님 노래를 듣다 보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흥도 나고요. 모든 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안겨주는 가수 박서진 최고입니다. 힘내라 인생 짱이라고. 오, 감사합니다. 아, 또 이 박서진 가수님의 노래로 힘을 얻으신 이 7345님께는
포기 김치. 네네. 저희 화끈하거든요.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물이 다양하고 너무 많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또 예, 네. 이 답별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박서진 씨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 풀고 있습니다. 곧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 박서진 씨 노래 듣고 힘을 얻게 됐다. 뭐 인생을 다시 살게 됐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많이 계셨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말 아픈 분들이 저희 저를 노래 듣고 힘을 많이 얻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갱년기를 싹 달아나게 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셔가지고 뭔가 내심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럼요. 자부심 느끼실만 해요. 진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안 달아날 수가 없어요. 그 장구 퍼포먼스 보면은 진짜 저는 그 장구 주 가죽이라고 가죽 그 옆이 찢어지는 것도 좀 봤고요. 이 채가 날아가서 끊어진 것도 봤고요. 진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 속이 안 후련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박서진 씨 영향으로 이 장구 배우기 시작한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자랑일 수도 있는데 오늘 가니까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장구 판매량이 늘었다. 정말 많이 늘어가지고 학원도 많이 생겼거든요.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송경민님께서도 마침 또 자가격리 중인 초등학생 아이가 장구 배우고 싶다고 난리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장구. 수많은 악기가 있지만 장구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해요. 그때는 노래만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노래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시선을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봤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나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장터에 각설이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설이 분들이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거다. 저게 딱이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좀 놀림도 받고 이렇게 혼도 나고 이렇게 가수가 품이 없게 그런 진짜? 걸 지냐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배우셔가지고 본인들이 무대 갖고 올라가서 장구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슥 배워보려고 진품 명땡에서 받은 장원에서 받으니 장구를 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또 박선희 씨 오신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장구까지 장구의 악기 판매량을 높이기까지 하니 박서진 씨 어떤 노래 좀 일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띄어지니까 약간 참참하게 좀 적셔가는 타임을 오늘 봄비 내렸잖아요. 그거와 잘 어울리게 그대 품이라는 곡을 한번 띄워봤으면 합니다. 이 노래는 그러면 어떤 곡인지 좀 짧게 더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만약에 3일만 살 수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가사를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저희요. 이 박서진의 그대 품에 듣고 와서요. 2부에도 박서진 씨와 쭉 함께 할게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벚꽃비 함께 맞으며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이 박서진 씨와 30분 더 이 알콩달콩 시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장구의 신 또 매력 폭주 기관차 박서진 씨와 윤수연의 천태만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488님께서 서진님 중간중간 사투리 넘나 정겹네요. 귀여워요라고. 사투리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듣더라고. 저는 표준어라고 서울말 쓰고 있었거든요. 저도 미처 그렇게 크게 눈치는 못 챘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예요. 이 서진님께서 또 송영아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가수님 오늘 편하신가 봐요. 말씀을 술술 잘하십니다. 오늘 어때요? 진짜로? 오늘 정말 터가 좋네요. 여기가 좋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입도 막 열리고. 이분께 그러면은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리자고요. 그러면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하니까 카푸치노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아님 카푸치노 쿠폰 한 장 드릴게요. 자, 또 신은아님께서 늘 잘 챙겨주시는 수연 누님이라 우리 서진님이 편히 웃으며 방송하시는 것 같아 보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라고. 아유, 또 제가 뭐 챙기 뭐 잘 더 잘 챙겨야죠. 더 기분 좋으시라고 또 저희가 선물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 신은아님께는 전 세트 어떤가요? 전 세트 오, 맛있는 거 호박 그 오늘 비 와서 너무 딱이잖아요. 거기 막걸리 한 잔. 아. 근데 사실 이전부터 네. 계속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도 쭉 오래 봐왔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은 사실 없었어요. 정말요. 그쵸?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모로다가 또 이 박서진 씨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좀 매력에 더 빠져드는 그런 네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트로트 신동 이 소리를 들으셨고 네. 또 지금은 장구의 신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계시는데 네. 앞으로 나 이런 소리 또 들어보고 싶다. 어떤 닉네임, 원하는 닉네임이라나 타이틀? 앞으로는 이제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네. 트로트의 신이라는 말을 좀 건방지지만 듣고 싶습니다. 좋죠. 트로트의 신. 네네. 트신. 네. 트신 괜찮아요. 이 신발도 약간 여기다 네. 트로트의 신이라고 해서 신고 다녀. 죄송합니다. 너무 갔습니다. 죄송해요. 네. 지지난주에 그리고 네. 김혜연 씨가 출연을 했는데 네네.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가수로 박서진 씨를 꼽아주셨어요. 네네요. 선배님들의 러브콜 좀 받으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전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곡을 써서 주신 거는 있었는데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분은 김혜연 선배님이 처음이십니다. 이게 트로트의 신의 닉네임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네. 이 많은 또 선후배들이 같이 작업하고 싶고 또 워낙에 박서진 씨의 기운이 좋다 보니까 그 기운 같이 받고 싶어서 네. 또 이렇게 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막 진짜 재밌게 또 무대를 꾸며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좀 듀엣 해본 사람 그럼 없었어요? 듀엣 없었어요. 진짜요? 네. 저희 라디오 때 이렇게 불러본 거 말고는 없었어요. 이전에 네네. 박수림 선배님 해서 네네 그쵸 야,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세월이 빨라요.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근데 흥이 항상 많았잖아요 박서진 씨가. 네. 이거 궁금해요. 플레이리스트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 이 박서진 씨의 플레이리스트 이 노래 제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제작진이 정말 재빨리 탁 찾아서 띄워 드릴 거거든요. 자, 질문 나갈게요. 네. 어린 시절 내가 트로트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노래. 김수희 선생님의 남행열차. 이 노래는 그러면은 어릴 때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5살 땐가 예. 6살 때 나이트클럽에서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5살 6살 꼬매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난 트로트에 재능이 있구나. 네. 딱 알았군요. 네네. 진짜 거기 그러니까 정말 흥이 넘치는 곳인데 거기 기운도 센데 네네. 거기서 노래를 꽉 잡았습니다. 엄청 좋아했죠 거기 계신 분들. 좋아하셨고 그때 이렇게 용돈하라고 주신 돈이 6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과외 두 번 떼야 돼. 네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했었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도 대단하죠. 네네. 지금 이 남행열차 부르면 또 더 신날 것 같아요. 더 신나게 불러야죠. 자, 그럼 이 노래 김수희의 남행열차 이어 듣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좋아서 막 듣고 불렀는데 성인이 된 후 노랫말을 곱씹어보니 와 이거 정말 좋구나 깨달은 노래 뭐가 있어요? 그 노래는 장윤정 선배님 노래 중에 짠짜라라. 명곡이죠. 네네. 이 노래. 이 장윤정 선배님의 노래 중에 히트곡이 정말 많은데 네네. 이 노래에 그럼 어떤 부분이 좀 마음을 울렸나요? 어릴 때는 예. 가사 모르고 그냥 신나는 노래인 줄 알고 불렀었죠. 근데 지금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짠짜라 이 말 자체가 짠짠짠 울리지 마세요. 가사 내용 중에도 짠짠짠하게 하지 마세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헤어지는 노래였던 거예요. 진짜 이 아픔 네네. 이걸 느끼는 나이가 됐군요. 무슨 일은 없었지? 없었는데 나이 얘기하니까 힘듭니다.
변치. 이거 그럼 이 노래. 네. 장윤정 씨 앞에서 불러본 적이 있나요? 어. 선배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노래자랑에서도 불렀었고 아, 우와. 그리고 트로트 가요제에서도 불렀었고 스타킹 때도 불렀었어요. 우와 그렇군요. 네. 인연이 또 꽤 있는 노래군요. 네네 그렇죠. 이 곡으로 노래자랑 오. 가요제 나가서 네. 상을 휩쓸었던 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상을 줬던 아주 그런 단골 곡이기도 했던 네네. 아, 좀 슬쩍 얹을 수 있는 짜라라 짜짜짜 짠짠짠짠하게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고맙습니다요. 장윤정의 짠짜라이어 듣겠습니다.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지금 김경자님께서도 미성인 네. 가수님의 목소리라 여자 가수 키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 해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오로지 그럼 나의 가창력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내가 부르는 노래 가창력을 예. 어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더 선택하게 됐던 곡인데 슬프네요. 뭐 지금 누나 앞에서 지금 어떤 곡이죠? 그 트로트 하면 네. 나훈아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남진 선생님 대표적인 가수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미자 선생님의 눈물이 진주라면 아, 이런 노래가 좋습니다. 저도 진짜 이 노래도 좋고 또 그 가장 교과서다라는 느낌도 들고 네. 이게 과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들어도 맞아요, 좋은 맞아요. 네. 그런 이미자 선생님의 그런 음성이에요. 네네. 이렇게 이미자 선생님은 뭐 대선배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선배님의 노래도 많이 찾아 듣는 편이죠? 어 많이 찾아 듣고 많이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선배님들 같은 시간이 흘러서도 지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정박의 이 정확한 음정에 네. 또박또박하는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가장 저도 많이 공부하고 듣는 곡이기도 네네. 해요. 곡들이기도 해요. 요 노래 그럼 박서진 스타일로 부르나요? 네, 제 스타일로 부르고 어느 때 한번 불렀었어요. 근데 또 그때 유럽 팬분들이 계속 눈물의 진주랑 불러주세요. 눈물의 진주랑 불러주세요. 라고 했던 곡 중에 한 곡이 눈물의 진주랑입니다. 요 부분 그럼 어떤 부분 특히 신경 써서 불러요? 그니 모실 그날의 진주방송 만들 것을 이 부분이 가슴 울리는 부분이거든요. 울렸다 지금. 네. 지금 신은아님께서도 네. 지금 또 웃잖아 우리 가수님 28세나 드셔서 가슴이 짠한가 봐요. 이선숙님께서 눈물이 진주라면 듣고 감동 한사발.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감동이 되네요. 이 노래 감동을 줬던 이미자의 눈물이 진주라면 이어 듣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4311님께서 아유 얼씨구 눈물이 진주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신 노래 나오니 기분 엄청 좋습니다. 천태만상 쌍따봉. 쌍따봉. 또 쌍으로 하트까지 날려주셨어요. 또 하트를 보니까 네. 요거 생각나요. 이 멋진 봄날에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 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최고의 좀 고백송. 최고의 고백송. 최고의 고백송. 무슨 노래 있을까? 무슨 노래 있을까? 일단 사랑하면 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꽃길도 많이 펼쳐져 있고 정말 벚꽃이 떨어져서 꽃길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고백송으로 최고인 노래는 제 노래 중에 꽃이 핍니다가 최고지 않을까? 내 노래가 최고지, 그렇죠? 네, 그렇죠. 최고야. 네. 그러면 이 노래는 이제 박서진 씨의 꽃이 핍니다니까 네. 좀 라이브로도 가능한가요? 그럴까요?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진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 일단 포털 사이트 열고요. 꽃이 핍니다. 노랫말 한번 검색해 주세요. 예, 이렇게 라이브를 들으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배우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천태만상 가족분들 자 촉촉한 라이브 빠져 봅시다. 자, 한 줄 감상평도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해 주십시오.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박서진 씨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꽃이 핍니다.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당신만 당신만 보면 내 마음 그래 내 마른 가슴에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나는 더 좋아.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당신만 당신만 보면 내 마음 그래 내 마른 가슴에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 내 꽃이 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난 더 좋아.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저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같이 뛰면서 아 이건 실제로 또 보니까요 더 또 신나고요. 아, 노래 꽃이 핍니다. 가사가 기가 막혀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네네.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나는 더 좋아. 오. 가사가 쉽니다. 네. 지금 또 1928님께서 핍니다 핍니다 서준님 목소리가 제 마음 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서진님 목소리가 우짤까요 책임져요 라고 이분께 네. 책임은 모르겠고 카페라떼 한 잔 제가 쏘겠습니다. 네, 또 7345님께서 네 너무 신나서 사무실에서 엉덩이 들썩들썩 꽃이 핍니다 광추. 오,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신다고 지금. 네네. 이 신나신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네. 또 선물 드려야죠. 그럼 신나셔서 흥이 나시고 열 나실 것 같으니까 야! 시원하게 시키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쏘겠습니다. 또 0056님께서 티켓 예매 못해서 속상했는데 오늘 라이브 듣고 대신 신이 나네요 해주셨습니다. 어떡해. 지금 또 네. 이 저희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에서요 서진 씨 노래 많이 틀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못 들어서 뭐 또 노래 못 들어서 속상하신 분들은 네. 또 천태만상 가족분들 되어 주셔가지고 매번 같이 들어주십시오. 네. 자 저희요 닷별 회원들과 함께 네. 그렇다면 노래를 부를 네. 기회가 생긴다. 그럼 떼창으로 좀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닷별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닷별가라는 네.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럼 언제 발표한 곡이에요? 이 노래도 꽃이 핍니다와 함께 이제 1년 정도 되는 곡 같은데 답별분들에게 순전히 바치는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팬분들께서는 이 노래 다 외우고 계시겠어요? 네, 저보다 더 가사를 잘 외우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뭐 단독 콘서트 한다면 이 노래는 무조건 들어가겠네요. 무조건 엔딩곡으로. 엔딩곡으로? 네네. 감동받으시겠다. 그렇죠. 네. 이 노래 닷별과 아주 달달한 노래네요. 네네. 네, 이 노래 그러면 이어서 좀 쭉 듣겠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박서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4559님께서 날씨도 흐린데 천태만상 들으면서 박서진님 라이브와 함께하니 스트레스가 확 바람과 날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부는데 그러니까요. 싹 이 라이브와 함께 또 이렇게 스트레스 날려보내고 계시네요. 훅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999 하나님께서 네, 답별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답별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도 답별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분은 또 천태만상의 애청자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많이 또 노래를 또 틀어드렸기 때문에 네네.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이 노래들을 또 친숙하게 느끼세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생 진짜 박서진 씨를 또 만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만나고 싶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 윤수연의 천태만상.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공개 방송 할 거거든요. 네. 전화 드리면 달려와 주실 겁니까? 전화만 주시면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가수보다도 네. 정말 부지런히 활동하잖아요. 네네. 너무 잘 아는데 이 올해 신곡 발표도 계획되어 있나요? 그거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수로서 많은 곡을 발표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지금 들려준 노래 뭐 흥해라부터 뭐 네.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사실 흥해라도 딱 좋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명곡들이 많으니까 네. 뭐 또 신곡보다도 또 기존 곡들로도 열심히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끝인사 좀 전해주세요. 오늘 윤수연의 천태만상 함께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가수 박서진이 되겠습니다. 꼭 공개방송 때 초대해 주시면 얼굴 드림으로 오겠습니다. 자, 트로트의 신 박서진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 330 런치쇼로 돌아올게요. 에러.